와일드아이즈 딴! 딴딴! 저 대구에서 온 김기범인데요. 제가 지금 이게 뭐였더라? 스튜디오지. Check this out, yo. I don't want you back, don't call me. I keep saying next time and I'm saying in your life. 네, 컨디션 너무 좋고요. 오늘 스튜디오 춤 처음 나왔는데 제가 다른 아티스트 분들 하는 거 봤는데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도 잘해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 큽니다.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동콜미는 저희가 또 오랜만에 좀 강렬한 퍼포먼스로 나왔어요. 물론 데리러가 아이원츠 등등 저희가 퍼포먼스를 보여드렸지만 이번엔 좋게 댄서분들과 함께 맞추는 합이나 또 이제 저희 멤버들끼리 하는 구성 등등 되게 좀 볼거리가 많은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의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각자의 개성에 맞게 똑같진 않지만 그러면서도 한 팀처럼 보이는 이런 게 또 느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컴퓨터요? 아니 약간 얼론홍보스러웠어. 정답 같은 느낌이랄까? 아 그러면 다시 왜 그럼 다시 네. 정답이라니까 왜 다시 하는 거야? 정답 시험 일부러 틀릴 거야? 최고의 제작진들이 영혼을 갈아 만든 노래입니다. 많이 들어주세요. 저 근데 스튜디오 춤 진짜 즐겨보고 그거 나오고 싶었어요. 저희 춤이 가장 잘 보이는 것 같아요. 저 무엇보다도 그 민호 형의 그 2절 때 그 분위기 전환이 인상적이었어요. 그리고 카메라 앵글 스윙이 그 감독님 모습이 참 멋있었고 조명팀이 정말 이렇게 끊임없이 조명팀이 해주신 타이밍. 거짓말하면 안 돼. 그거 아직 안 찍었는데 그거 괜찮다고 어떡해. 네, 거짓말을 했습니다. 용서해주세요. 저희가 뮤직비디오 찍을 땐 너무 미끄러워서 문제였고 여기또 너무 안 미끄러워서 문제네. 세상엔 문제투성이 원래.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아. 맛있으면 몸에 좋아, 나빠. 바닥이 편했잖아? 어. 그러면 근데 뭐 뭔가 딱 낯을 가린다기보다는 말을 할 때 제가 좀 더듬는 것 같아요. 생각하고 얘기를 할 시간이 좀 필요한데 생각을 할 시간이 좀 짧은가 봐요 지금. 아니 그냥 하면 되는데 본인이 자꾸 생각을 하게 자신감이 떨어져가지고 무슨 외국말 하듯이 이렇게 한번 완벽한 걸 만들고 뵀죠 요새? 근데 완벽한 거를 머릿속에서는 만들어도 완벽하지 않은가 봐요. 나오면 완벽하지 않아요 그냥. 뭘 하려고 안 해도 돼요. 그냥 생각 안 하고 자연스럽게 형 자연스럽게 하는 게 이미 예뻐. 웃기려고 일부러 한다던가 무슨 포인트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누가 누구 다른지 맞춰보자. You waste my time. No, but no, check ya. When I hit you, come. 동콜미의 포인트 3부는 역시 다리 춤인데 힙합에서 막 이렇게 요새 춤을 많이 춰요. 근데 그 동작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해보시면서 이 리듬을 익혀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? 그러면서 샤이니의 음악에 푹 빠져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미세한 세계 지도가 보이실라나? 이거 니트 안 입으면 얼마나 바보 되는 줄 알아요? 보이죠? 이런 디테일. 그리고 이런 사치. 날개뼈 쪽에 있는 거. 시골 쪽에. 어딘가에 있어요. 몇 개 있는데 제 춤에 좀 유난히 포인트가 많아가지고 이것도 그렇고 여기서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찌르는 겁니다. 저의 최대한 히스테리컬한 모습을 끌어내서 난리 부르스를 주는 겁니다. 이건 무조건 안 하기로 했어요. 제가 몇 번 해봤는데 너무 1차원적이어서.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? 이렇게? 이렇게? 그럼 전 이건 어때요? 지워버렸어. I'm gonna save my
1년 동안 전화 한 통도 안 오고. 저도 전 전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. 한 달 전화하기 너무 괴롭다. 한 달 동안 어떻게 맨날 전화를 해? 한 달 동안 전화할 수 있지 뭐. 그러니까 이태민 발톱으로 살기 아니면 이태민 손톱으로 살기. 근데 손톱으로 어떻게 살고 발톱으로 어떻게 살아? 내 손톱 커. 이태민으로 살기 아니면 만수를 발톱으로 살기. 나는 내 발톱이요. 슬퍼. 어? 어제랑 똑같은 얘기했는데 어제처럼 욕을 안 하네. 1년 동안 전화 한 통도 안 오기 대 한 달 동안 매일 통화하기. 이게 뭔 말이야? 1년 동안 전화가 누구 그게 밸런스 게임이라고 그냥. 하나 둘 셋. 나는 한 달 동안 전화 왔으면 좋겠다. 진짜? 응. 전화도 잘 안 받는데 무슨 그런 소리야. 전화도 잘 한 세 번 해야 받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. 나도 1년 동안 전화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아. 나도 맨날 받을래. 하나 둘 셋. 예스. 예스. 아니 너무 귀엽게 돼요. 8%.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. 좋았어. 진짜. 죽었어. 너 일로 와. 멀쩡한 거 먼저. 아. 어떻게 되지? 제일 좋아. 하나 둘. 하나 둘 셋. 별론데? 별로다, 별로야. 형, 별론데? 별로야, 별론데? 안 돼! 에이! 자, 이렇게 해봐. 아, 이렇게 두 개. 그렇지, 이거 끼고 있어. 셋. 오케이. 형 찍었어? 나 아직 안 찍었어. 내가 찍어줄까? 이건 밤에 찍어주는 거야. 그럼 내 사진 찍고 있는 기범이 형을 내가 찍어볼게. 또 필름 없어가지고 또 이거 시간 오래되기만 해봐. 너 차에 아니야, 가서 이거 다 찍었잖아. 차에 가서 또 영차 혼나는 거야 너. 나 두 장 남았어. 아직 안 찍었어. 오케이 오케이. 이거 내가 찍은 거거든? 나름 괜찮은데? 하나는 밤이에요. 추첨을 통해서 어떻게 쏴드립니다. 논아드립니다. 논아드립니다. 난 역시 공부가 틀렸어.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걱정도 좀 했거든요. 공백기가 있다 보면 어쨌거나 사람들이 봤을 때 기대하는 건 또 커질 거고 또 춤을 안 추다 하면 또 다시 몸에 익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다행히 멤버들이 이걸 빨리 감을 찾아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눈빛에서 나오는 그 열정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오히려 더 전보다 더 멋있어져서 온 것 같아서 저도 되게 많이 긴장하고 있어요. 아, 나는 정말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멤버들이 멋있게 잘 하지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. 네,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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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튜디오 춤 최근에 많이 봤고요. 저희 샤이니 퍼포먼스를 제대로 보여준 기회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저희는 사실 처음이라 어떻게 나올지 의구심이 좀 있었는데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고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. 왜냐하면 뮤직비디오도 댄스 버전이 따로 나오진 않거든요. 그렇죠.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춤에 엄청 집중했어요. 감사합니다. 스튜디오 슛! 구독! 좋아요?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